삼척시에 있는 삼척도호부 관아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. 문화재청은 조선시대 삼척지역 통치 중심지인 삼척도호부 관아지를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고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. 삼척도호부 관아지는 삼척이 1393년 삼척부로 승격되고 1413년 삼척 도호부로 지명이 변경된 뒤 관아가 있던 터로 현재 대부분 건물은 없어지고 50천과 함께 죽서로만 전해오고 있습니다.